손님들,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부분 야생화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간표입니다. 손님들, 오늘은 수련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나 입고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8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주문 받습니다. 내일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국수 하나 남았습니다. 황금국수. 이렇게 꽃이 피는 황금국수 나무입니다. 제가 공주파크하고 늘 갔다고. 저는 황금국수 32,000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이, 꽃님들 정말 수련꽃 지금 안 피어서 그런데 예쁩니다. 복색 수련, 주황색 수련, 노란 수련, 빨간 수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은 매우 월동이 잘 됩니다. 꽃님들 모두 수련, 오늘 영상 올라간 아이들은 월동이 매우 잘 됩니다. 32,000원입니다. 주황색 복가시, 얘가 복가시입니다. 복가시고 다른 아이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각각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년 있습니다. 100년. 100년 딱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얘가 100년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연, 100년 핑크연 각각 29,000원씩이랍니다. 월동됩니다. 그리고 꽁의 다리입니다. 꽁의 다리. 꽁의 다리 29,000원이랍니다. 5만원 정도 하는데요. 꽁의 다리 얘 29,000원이랍니다. 대품입니다. 그리고 재키문따리 자작나무. 자작나무 딱 3개 입고됐습니다. 각각 만원씩이랍니다. 재키문티 자작나무 각각 만원씩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 미선나무 하얗게 봄에 피는 미선나무 15,000원입니다. 미선나무 15,000원입니다. 꽃님들. 그리고 바닐라 수국 월동 매우 매우 잘 됩니다. 꽃님들 바닐라 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닐라 수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닐라 수국 39,000원이랍니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되어 있는 겹 의아리, 겹 의아리. 보라 5번 의아리 37,000원이랍니다. 보라 5번 의아리 3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투명국 아직은 꽃 없지만 꽃 있으면 아주 예쁩니다. 투명국 12,000원입니다. 투명국. 12,000원입니다. 초코향 발렌타인 26,000원이랍니다. 초코향 발렌타인 정말로 꽃바이블레 이 아이들은 월동은 안 됩니다. 초코향 발렌타인 26,000원이랍니다. 11초입니다. 12초. 14,000원이랍니다. 아멘. 삼색 셀릭스. 삼색 셀릭스. 삼색 셀릭스. 3만원이랍니다. 3개 3만원이랍니다. 삼색 셀릭스. 이렇게. 채송아 3,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채송아 3,000원이랍니다. 해피블루. 해피블루. 이렇게 있습니다. 해피블루. 4,000원입니다. 해피블루. 해피블루. 저희 마당 정원에 꽃 피는데 늦가을까지 꽃 핍니다. 4,000원이랍니다. 노벨리아는 꽃안 핍니다. 꽃님들, 노벨리아 꽃안 핍니다. 4,000원입니다. 노벨리아.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 늦서리 내릴 때까지 꽃 보실 수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무늬 가자니아입니다. 무늬 가자니아. 3,000원이랍니다. 무늬 가자니아.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스타 세트. 아스타 세트입니다. 아스타 이렇게 화이트. 핑크, 보라, 이렇게 아스타 세트,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겹, 이렇게 겹, 아이리스입니다. 겹, 아이리스.
9,000원이랍니다. 겹 아이리스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터케시아, 투터케시아 보라입니다. 수터케시아 보라. 눈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는데 하이트는 아직 안 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12,000원입니다. 수터케시아. 적극 추천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즈? 아, 체리스 꽃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 체리세이즈 중 14,000원입니다. 체리세이즈 중 14,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라벤더입니다. 1년에 꽃 두 번씩 보여주는 라벤더. 4,000원입니다. 라벤더. 4,000원입니다. 그리고 가꽃입니다. 가꽃. 이렇게 꽃이 피는 가꽃. 4,000원입니다. 가꽃. 가꽃 4,000원입니다.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